안녕하십니까. 파이빅스 아처리 코리아의 한상봉 부장입니다. 이번에 저희가 소개시켜드릴 제품은 파이빅스 오토매틱 보호 스탠드입니다. 이렇게 A타입과 B타입 두 가지가 있고요. A타입은 높이 44cm에 573g, B타입은 65cm에 680g 이렇게 제작이 되었습니다. 저희가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 이 알루미늄 제품의 안쪽을 이렇게 홈을 파서 무게를 줄였고요. 그 다음에 이 파이프 대에도 안쪽을 공간이 비게 해서 무게를 줄였습니다. 이렇게 줄여서 만들었고요. 이 제품을 조립된 상태에서 이제 분리를 할 때 안쪽에 레버를 당기기만 하면 바로 풀리게 제작이 됐고요. 당겨서 이렇게 해서 갖고 다니시면 되고, 조립할 때는 내려서 이렇게 홈이 들어가면 바로 이렇게 조립이 됩니다. 보호 스탠드를 다시 풀릴 때 이 손으로 요걸 레버를 잡아당기면 되는데, 요럴 때 이제 주의사항이 하나 있습니다. 이 삼발이 양쪽에 사이에 손을 넣고 이렇게 당기시면 다치실 우려가 있습니다. 이렇게 당겼을 때 손이 이렇게 끼는 부분이 있어서 항상 요거 할 때는 삼발이 한쪽에 중앙을 넣고 당기시면 다치실 우려가 없습니다. 이렇게 사용하시면 안전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. B타입도 마찬가지로 홈을 다 파서 똑같이 무게를 줄였고요. 요 부분도 똑같이 레버를 이렇게 당겨서 분리하시고, 조립할 때는 내려서 이 레버가 여기에 안착이 되면 완성이 되게끔 만들었습니다. 요번에 이제 보호 스탠드를 사용하시다 보면은 활을 얹어서 사용하시게 되는데, 요 활을 얹었을 때 모든 기존의 스탠드는 요 활 안착되는 부분에 고정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활을 얹었을 때 그때 활이 좌우로 움직이면서 그 날개 부분이 바닥에 닿는 부분, 활을 풀러놨을 때를 말씀드립니다. 활을 풀러놨을 때 그 닿는 부분이 있습니다. 그 부분을 저희가 방지하기 위해서 요 부분이 알루미늄에 고무를 씌워서 손으로 넓혔다가 좁혀질 수 있도록 제작이 되었고요. 활을 한번 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은 활이 풀러져 있는 상태고요. 이 풀러져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얹었을 때 조금은 움직이지만 날개 부분이 바닥에 닿지 않게 이렇게 제작이 되었고요. 이게 너무 헐겁다 싶으면 이 부분을 줄여주시면 좀 더 타이트하게 들어가면서 더욱더 안정성 있게 잡아줄 수 있게 제작이 되었고요. 이 부분은 언제나 이렇게 조절이 가능하다는 부분 꼭 알려드리고 싶고요. 그 다음에 B타입. B타입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사용하실 수도 있고요. 또한 활을 좀 세워놓을 수가 있습니다. 앞쪽에 레버를 내리고 활을 이렇게 세워서 이렇게 장착이 가능하고요. 이렇게 움직임이 있다 그러면은 이 그립 부분을 이렇게 줄여주셔서 이렇게 사용하시면 굉장히 안정성 있게 이렇게 자리를 잡아줄 수가 있고요. 이 부분과 또 이제 활을 바로 세워서 놨을 때는 레버를 올려주시고 다음에 거치를 하면 이 부분, 현을 잡아주는 부분에서 안정성 있게 잡아주고, 이 부분도 넓혔다 폈다 하면서 조절을 해서 활 그립에 따라서 조절이 가능하다는 거, 요거 말씀드릴 수 있고요. 여러분께서 파이비스 제품 요 A타입과 B타입 스탠드를 사용하신다면은 요 스탠드가 굉장히 안정성 있다라는 걸 느끼실 거고요. 여러 가지 조절이 또 가능하다는 거, 그리고 튼튼하다는 거, 요거를 여러분에게 추천드리고 싶습니다. 파이비스의 보호 스탠드 많이 이용해 주십시오. 감사합니다. Lead to victory. 피빅스.